안녕하세요. All About Anything 세상의 모든 것 채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브리티 선사의 밀레니엄 호가 지난 6월 둘째 주 긴 1년 5개월간의 휴항을 끝내고 캐리비안의 세인트 마틴 향을 출발해 운항에 들어갔으나 두 명의 승객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두 승객과 밀착 접촉한 다른 두 승객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행히 두 승객만 양성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시 밀레니엄 호는 모든 승무원의 98%와 승객 95%가 이미 백신을 완료한 후 생산한 상태에서 이 두 승객이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그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의료진은 두 명의 감염자가 백신 투여 기간 중 감염된 사례가 아닌가 하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일부는 변이가 아닌가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약 5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밀레니엄 호에서 두 명의 양성 환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셀레브리티 선사는 앞으로 예정된 모든 크루즈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쁜 소식은 셀레브리티 선사의 엣지오는 드디어 6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플로리다의 포트 라우델을 출발해 7박 8일간의 캐리비안 여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미 승선한 경험이 있는 선박이라서 더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플로리다 항구에서 출발하는 첫 운임을 지불하고 운항하는 크루즈라서 다들 기대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염려의 시선도 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탑승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CDC는 질병통제관리센터는 6월과 7일을 시작으로 11개 노선의 크루즈 선박의 운항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엣지오를 선두로 셀레브리티 선사는 서미토가 운임을 받는 운항을 허가받은 상태입니다. 디즈니 선사의 드리모는 6월 29일 플로리다 포트 카니발서 테스트 운항을 시작하며 여기서 테스트 운항은 운항 시 자원자를 선택해서 운임 없이 운항하는 것을 테스트 운항이라고 합니다. 카니발 선사의 경우는 비스타호와 호라이즌호가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 각각 테스트 운항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운항 날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얄 캐리비언 선사의 프리덤 오브 시호는 6월 20일 플로리다 마이애미항을 출발해 현재 2박 3일에 무료 테스트 운항을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리덤호에서 어떤 징후나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안전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얄 캐리비언 선사의 알루아 오브 더 시호는 7월 27일에 포트 카니발에서, 8월 1일에는 마이애미에서 심포니 오브 더 시호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로얄 캐리비언 선사의 마리나 오브 더 시호는 8월 11일 포트 카니발에서 크루즈를 하게 되며, 인디펜스 오브 더 시호는 8월 1일에 갈베스톤 텍사스를 출발하도록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의 CDC와 주지사의 소송에서 주지사가 승리한 상태에서 크루즈 승객의 백신 완료 여부를 필수화한 상태가 무효화된 경우라서 앞으로 크루즈 운항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짝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장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장은 백신의 완료 여부가 탑승의 전제 조건이 되면 백신을 거부하는 승객에게는 또 다른 자유를 박탈하게 되므로 승객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소송에서 현재 주지사가 CDC를 상대로 이긴 상태입니다. 현재 이미 테스트 운항을 통해서 95%의 승객이 백신을 맞힌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에도 두 명의 승객이 COVID-19에 감염된 상태가 발생한 경우인데도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재 주장대로 백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을 탑승시킨다면 아마도 앞으로 크루즈 운항에서 다시 COVID-19가 창궐하는 것은 아마도 굴보듯이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주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주장도 정말로 중요한 건 맞지만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태에서는 개인의 주장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식대로 전체 승객의 95%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현재의 상태로서는 과거의 크루즈 여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키인 것 같은데 플로리다 주지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개될 크루즈의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다시 크루즈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크루즈 소식을 발빠르게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Have a good one. Bye bye.